유일하게 믿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연산의 뒤에서 연산을 조정했던 악녀 중의 악녀, 바로 잔복수입니다. 연산을 뒤에서 마음대로 주물렀을 정도면 뭐 대단한 미모의 소유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살펴보면 뜻밖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굴은 중인 정도를 넘지 못했으나 남모르는 교사와 요사스러운 아양은 견줄 사람이 없었다. 평범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던 장녹수. 심지어 연산보다 연상의 나이에 이미 두 번이나 결혼을 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는데요. 자, 이런 장녹수가 연산을 사로잡았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향이 좋구나. 외로운 연산을 사로잡은 녹수의 매력은 바로 아양과 교태였는데요. 드라마 역적에서의 녹수는 춤과 노래뿐 아니라 외모까지 출중합니다. 가무에 능했던 녹수 역에 배우 이하늬가 딱 어울리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국악 전공자인 이하늬는 드라마에서 예인으로서의 녹수를 깊이 있게 조명할 예정입니다. 녹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범상치 않은 여인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음악적인 재능이라든지 춤에 대한 그런 예인으로서의 그런 재능도 한몫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생 중에서도 특출난 예인인데다 희대의 폭군을 쥐락펴락하는 매력을 지닌 인물 장녹수. 그자가 나를 찾아왔었다. 홍길동 말이야. 궁에 들어오기 전 너와 홍길동이 이미 서로 알던 사이였다지. 하지만 야심으로 가득 찬 그녀에게도 사랑은 있었습니다. 얼굴 좀 봅시다. 그래, 이제 내 얼굴도 봤으니 말해주렴. 내게 임금을 안겨줄 수 있겠니? 저기, 임금님 말고 내 짝할 생각은 없어? 지금은 헤어지지만 다음에 다시 만나면 그땐 우리 인연입니다. 궁에 들어오기 전 박물 장수였던 길동을 만나 마음을 나누었던 장녹수. 연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퇴폐적인 섹시미? 두 매력이 굉장히 상반되지만 왜 이렇게 먹무기 같고 좀 이렇게 좀 착하고 선한 남자, 또 이렇게 퇴폐적이고 흔들리는 남자, 내가 잡아줘야 될 것 같은 남자, 이런 약간 상반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길동과 연산, 두 남자와 녹수의 얘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